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아~ 근데 문득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몰라. 원래 처음에는 그냥 한 팔만 이렇게 하다 했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공손하게 하는 거지. 아, 두 손으로. 아, 산부인과. 한 번씩 딴지를 꼭 걸고 지나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조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 중 유일무이한 모체 태아의학 네. 전문을 하신 권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와. 네네. 네. 네. 오늘 이렇게 하면 이게 화산일까? 조산의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만삭의 정의부터 하는 게 좋은데. 네. 제가 기본을 또 잊어버렸네요. 조산이 결국은 만삭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삭이 우리가 임신 37주부터 네, 41주 6일까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만삭 전에 분만을 했을 경우, 37주 0일이 되기 전, 즉 36주 6일까지의 분만을 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언제부터 조산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20주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20주 이전은 유산으로 보고 있고, 20주 이후부터 네, 36주 6일까지 태어난 아기들을 조산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도 36주 6이라고 37주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클까? 그 생각해본 적 없어? 있죠, 있죠. 그런 거죠.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월 1일에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일반 분들도 되게 의문을 많이 가지시긴 할 건데 뭐 의학적인 정의가 네. 어쨌든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잡은 것 같아요. 네. 둘째를 임신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신에 언제 나왔었어요? 일찍 나왔었나요? 그러면 네, 일찍 나왔어요. 우리는 먼저 조산했구나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얼마나 일찍 나왔죠? 그랬더니 일주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명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일찍 나왔어요는 이제 조산을 여쭤보는 거니까 맞아요. 37주 이전인지 그래서 주수를 알고 계시니까 그 주수를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통계 보니까 40주에 출산하는 사람만큼 37주, 8주, 41주가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40주 전에도 만삭이다. 몸무게로는 차이가 없나요? 아주 예전에는 일단 몸무게로 먼저 나눴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주수를 조금 더 중시하는데 주수와 더불어서 이제 체중도 중요하게 보기는 해요. 아기의 몸무게에 따라서 저체중아, 극소체중아, 초극소체중아 분류가 되기도 하죠. 왜 딱 37주를 기준으로 만삭이냐 조산이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교과서가 다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도 주수를 나눠서 이제 태어난 아기들 그리고 그 아기들의 사망률 그리고 치명률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37주 이전의 아기들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사망률과 그 치환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37주 이전이 아, 태어나면 좀 아기들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잡게 된 거예요. 또 왜 37주일까를 생각을 안 해봤네. 그냥 가르치 주입식구 그 맞아, 맞아. 네. 난 그러려니 했었어. 35주, 36주 아기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개념이 이 조산아를 또 세분해서 나눴거든요. 33주 6일 이전 조산아들은 이른 조산아, 얼리 프리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34주 0일부터 36주 6일까지의 조산아들은 레이트 프리텀이라고 해서 늦은 조산 이렇게 또 세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후는 늦은 조산이 훨씬 더 예후는 좋은 걸로 돼 있죠. 예후를 따질 때 사실 몸무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단 뱃속의 제태 연령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2kg라고 해도 33주에 2kg랑 35주에 2kg는 확실히 애들이 극복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역시 아기도 나이가 엄청 중요. 나이가. 네, 어른은 뭐 나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는요, 왜 23주부터 막 살리고 그랬잖아요. 조산을 했을 때 제일 궁금한 건 살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 이게 네.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산을 20주부터로 잡기는 했는데 그전은 유산이고. 근데 문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할 때는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23주 이전 태어난 아기들 생존율이 한 5% 정도뿐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23주 이전보다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생존률이 높고 주수가 한 주 한 주 올라감에 따라 생존률이 급격하게 좋아지긴 하거든요. 국과에서는 되게 광범위하게 잡긴 했더라고요. 22주에서 26주 요 사이면 생존률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4주를 기준으로 잡긴 하는데 23주도 살려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상과는 멋져.
맞아. 소아과 선생님들도 맞아 맞아 애기를 살려내는 건 소아과 선생님이라서 진짜 진짜 아니 되게 그 조그만 애들한테 혈관 맞아. 잡을 때 진짜 아, 진짜 어쨌든 애기들이 영양이 필요하니까 혈관 잡아야 되는데 노고에 감사드려요 매번 학과에 가면 항상 소아과 선생님들 맞아 맞아 우리의 친구 영원한 친구 조사안을 하면 일찍 나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일찍 나오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길래 안 좋다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사망률이 좀 올라가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뇌출혈이 생기거나 눈, 망막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흔하게 생기는 게 호흡기계 증상, 장이 괴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은 장이 막 성숙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괴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가 조산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배 안에서 하루가 나와서 일주일이라고 정말 하루하루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막 100g 늘면 다 같이 좋아하고 맞아요. 애기 좀 작았다. 맞아요. 이게 또 크면 또 다르니까 맞아 맞아 맞아요. 네. 조산은 왜 생기는 거예요? 조산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만삭에 분만하잖아요. 분만할 때 어떨 때 분만이 이루어지죠? 진통이 생길 때 맞아요. 또 하나? 양막이 파손되면 맞아요. 그리고 두 가지 근데 그게 이제 조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조기 진통이 생겼거나 그러니까 진통이 좀 빨리 생기면 조기 진통 그다음에 양수가 조기에 터졌다 그래서 조기 양막 파수가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산모나 아기가 위험할 때 인위적으로 그렇죠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그렇죠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은 거 다태아 쌍둥이 새쌍둥이 이런 경우에도 좀 의도적으로 조산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조산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계에도 다태아들 중에서 63%는 조산.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냐면 조산의 정의 자체가 37주 이전이니까 네. 36주 6일에 나와도 조산에 들어가고 실제 36주에서 37주 사이에 좀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새싹둥이는 거의 100% 조산이잖아요. 맞아. 34주, 35주 인위적으로 분만을 하니까 맞아. 다태아가 많아지면서 조산도 많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조산이랑 관련된 뭐 요인들 이러면은 우리가 아기가 유전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그런 기형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조금 빨리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산모의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너무 체중이 안 늘었거나 너무 말랐거나 너무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도 조산하고 연관이 좀 높다고 하고 그에도 담배 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조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그 임신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치주 치은염, 치주 질환 있을 때 네네. 그거 역시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 꼭 그 치과 가시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으면 조산의 빈도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임신 중에 치료했다 해서 그 빈도를 낮추지는 못하니까 아예 임신 전에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그 임신하고 임신 사이 간격도 좀 중요한 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건 남편이 그래서 임신하고 그 다음 임신 간격이 18개월 미만이거나 아니면 59개월 초과일 때, 그러니까 한 5년, 5년 이상 되었다라고 하면 조산의 빈도가 조금 올라가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임신하고 임신 간격, 그쵸.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이 아니고 그쵸. 임신하고 임신 간격. 조기 진통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좀 겹치는 게 다태아일 경우에 자궁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자궁 근육이 많이 팽창했을 때도 좀 조기 진통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양수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좀 조기 진통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 밝혀진 것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감염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자궁 내 감염에 의해서 세균이 뿜어내는 그런 나쁜 물질들로 인해서 조기 진통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결국에 이제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있으면 내보내려고 하니까 우리 설사하는 맞아요. 거랑 비슷한 일부러 지사제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궁 안에 뭔가 감염이 돼 있으면 이게 내 몸에서는 이게 감염 원이니까 내보내려고 진통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옛날에 이해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진 것에서는 뭐 맞아요. 이런 게 많다고 하면 안 밝혀진 게 혹시 또 더 많은가요? 안 밝혀진 게 훨씬 많긴 한데 감염이 한 25에서 40% 정도는 차지하는 걸로 좀 밝혀져 있기는 하고 그럼 나머지 한 60% 정도는 뭐 그 외에도 스트레스 같은 거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 우리 이제 결국은 호르몬에 의해서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호르몬이 이제 좀 자극이 돼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막 우울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좀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씩 있는 거 말고 아주 극심할 때 그럴 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염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조기 진통이 왔을 때 항생제를 쓰면은 그걸 막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당연히 감염이 있으면 조기 진통 때 항생제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항생제를 썼을 때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별로 항생제가 그렇게 막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STI 검사, STD 검사에 보면 늘 뭐 유레아플라즈마, 뭐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애들이 뭐 조산을 일으킬 수 있다 하고 돼 있긴 한데 질에 있다고 해서 꼭 양수 안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양수는 어쨌든 양막이라는 공간으로 쌓여 있으니까 이제 꼭 질에 있는 균들이 들어가진 않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막이 이제 깨지면서 안에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감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쵸? 왜 가는가 이거는. 이게 인터넷에 너무 그게 무섭게 돼 있으니까 그 검사 결과지를 보고 너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선생님 전 이제 난임인가요? 전 무조건 조산하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게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검사를 해서 설사 질에 있다 해도 사실 확진을 하려면 양수를 뽑아갖고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균이 다 모두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알려지지 않은 거고 근데 우연히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런 균들이 나왔더라 이 정도로 알려진 거죠. 세균성 질증의 제일 흔한 균인 뭐 가드넬라 레지날리스라는 이제 원충이 있는데 그 원충은 나오면 산모들은 임신에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그죠. 이게 세균 감염 중에서 세균성 질증을 또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 얘는 명확히 좀 조산의 위험성을 올리기는 한다. 그래서 한때 왜 저희도 전공이 때 누젠트 스코어라고 이거 감염됐을 때 그런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곤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뭐 있으면 조산을 올리긴 하는데 그걸 치료한다고 해서 조산의 비율을 낮추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미 없다고 보고서 이제 멈췄죠. 저희도 누젠트 스코어 보는 거. 맞아요. 검진을 했는데 임신 초에 나오면 일단 뭐 치료하고 치료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균이 있다가 임신 자체가 면역력은 떨어지니까 증상을 또 일으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균이 이 원충이 있다고 해서 100% 조산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있다고 맞아요.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상세균 중에 하나니까요. 맞아요. 양막 파쇄에 의해서도 역시 조산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막은 왜 갑자기 톡 터지나요? 외부 충격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알려진 건 잘 없어요. 그거 역시도. 근데 그 중에서도 알려진 게 딱 하나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감염. 감염 때문에 조기 진통과 비슷한 비율 정도로 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밝혀지기만 했어요. 조기 양막 파수 산모들을 조사를 했더니 한 뭐 40% 정도에서 균이 나왔다. 이래서 감염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양막 파수를 일부러 시키기도 하잖아요. 진통을 유도하기 맞아. 위해서. 근데 그때 그 양막이 너무 질긴 걸 많이 느끼고 출산하고 나왔을 때도 태반을 저희가 보잖아요. 맞아. 그거 봤는데 이거는 손으로 찢어도 안 되고 맞아. 거의 가위로 해도 가위 안 되는 걸로 자르면 가위가 삐끗나잖아요. 맞아. 터지는 거는 뭐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도 터질 양막이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전에 조산했던 사람이 또 조산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죠.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특히 이전에 조기 양막 파수로 조산을 했던 사람에서 조금 더 비율이 높다고 조산이? 네, 재발되는 비율이 좀 높다고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한 번 조산했을 경우에 위험도가 한 3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 조산하면 이제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전에 조산 병력이 좀 중요하긴 하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 두 애를 낳았잖아요. 두 애를 낳았는데 뭐 첫째를 만삭에 낳고 둘째를 조산한 거랑 첫째를 조산해 낳고 둘째를 만삭에 분만한 거랑 또 지금 가진 애기의 그 예후는 다를 수 있다. 오 진짜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조산을 맞아요. 한번 겪으신 분들이 거의 로이로제 스트레스가 네. 너무 심하시니까 병원에 오셔서 매번 물어보시잖아요. 선생님 저 또 혹시 맞아요. 산과 선생님한테 좀 정확한 인폼을 주시면 맞아요. 선생님들이 네. 좀 잘 보시겠죠. 우리 애가 몇 주에 무슨 이유 때문에 태어났다 이거를 좀 맞아요. 미리 정보를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밝혀진 예방법이 있으니까 좀 초기부터 그런 예방법들로 해서 예방을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이었어 진짜. 아 진짜? 아 니네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치 그치 맞아. 아 근데 하고 싶기도 싶었어요. 맞아 맞아. 조사, 맞아. 맞아 많이들 겪는 일이긴 하니까. 맞아 맞아. 부모들이 많이 보고 이걸로 한번 확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의학 컨텐츠로 오르기는. 아니 처음에 임신 가능성이랑 사실은 임신 컨텐츠로 자극적인 거잖아. 자극적인 거. 그거는 막 우리가 막 앞으로 하고 뒤로 하고 옆으로 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 생각을 좀 해봐. 임신한 사람만 보잖아 이거는. 그래. 아 그래도 임신한 자극적인... 사람이 매해 30만 명씩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 근데 우리 구독자는 30만 명이 안 되지? 하지 마. 아, 해! 한 줄 하세요, 선생님! 요거 남았어요, 요거, 요거! 어렵더라고, 저도 이거 하다가. 아니. 교수님이니까. 달라. 자, 이거 물어봐. 이거 물어봐.